안녕하십니까. 하루의 시작이 명랑하고 즐겁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정 명절날 우리 LGS TV와 또 함께하게 돼서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루의 첫날은 새벽에 있고 또한 달의 첫날은 그 첫날에 있고 1년의 또 처음은 첫 달에 모든 계획이 이뤄진다고 얘기하듯이 오늘 민속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과 활동하는 모든 영역 위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대로 잘 이뤄지고 그래서 무엇인가 찌질하고 궁상 떨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밝고 긍정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2강에서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갑자기 교회법을 하면서 무슨 패러다임이다, 또는 프레임이다, 또는 여러 가지 얘기를, 질문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실제 우리가 교회법을 공부할 때는 교회법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도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건 먼저 패러다임, 그다음에 프레임, 그다음에 포커스, 그다음에 관점, 그다음에 우선순위, 그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그 내면적인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 통찰력, 또 인사이트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반짝이는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틀을 형성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학문을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또는 법학이나 또는 종교나 또는 철학이나 또는 음악이나 미술, 이런 모든 것들을 공부할 때는 한 가지만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관계된 여러 가지 그 개념적인 이해가 먼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의 그 어떤 그 이해와 또그 의의, 그 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의를 먼저 공부해야만이 그 학문적인 것에 들어가는 있어서 상당히 유익하고 또 이해가 빠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생략되고서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그리고 또 이게 또 이런 뜻이야? 하면서 좀 생뚱맞은 생각을 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총론적인 공부를 하고 그 총론에서 전체적인 방향성, 그다음에 그것이 가지는 어떤 그 틀을 정해놓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강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저도 교회법을 공부하면서 또는 법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어떤 단어에 대한 뜻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해석이 될까? 또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또 이렇게 또 보는 경우도 있네? 하면서 이것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의적인 뜻을 갖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또 어떤 것이 바른 뜻인가, 이걸 생각하기가 무척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을 하든지 간에 그 통섭적으로 통합하고, 그 다음에 또 넘나드는 어떤 그런 관점이 요즘은 필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가지만 잘 했으면은 그래도 어떤 생활을 또는 삶을 또는 공부를 하는데 지장이 없었지만 지금은 한 가지만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한 가지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가 다양하게 변화가지면서 그 변화되는 모습에서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은 각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또 다르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법을 하기에 앞서서 앞으로 한 8강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패러다임, 프레임, 포커스, 그 다음에 이제 관점의 차이,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통찰, 그 다음에 또 그에 따르는 어떤 가치관에 따른 우선순위,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진주예요. 진주알인데, 그 진주알을 꼬여가지고 하나의 목걸이를 만들든가 팔찌를 만들든가 하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의 어떤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저는 먼저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철학자나 또는 좀 문학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단어에 매몰돼가지고 깊이 있게 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법의 어떤 방향으로 해석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교회법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는 종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양하게 볼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필요하지 생각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먼저 해야만이 그다음 일이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데이터를 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해서 이용을 할 때는 사실을 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실이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고 또는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흔히 얘기하는 대로 사는 대로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하며 사는 것.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얘기 아니냐? 뭐 단어 하나 왔다 갔다 한 건데 그게 큰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는 대로 생각한다면은 그 주체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되고 또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적당하게 임기응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지만은 생각하며 사는 것은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극복하고 나가느냐? 이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그 관점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난 2강에서는 패러다임의 어떤 틀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프레임은 원래 하나의 그 박스 형태가 돼서 이제 그 틀인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2004년도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이제 지은 유명한 책이 한권 있어요. 그책 이름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하지 말라고 코끼리를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코끼리라는 단어를 연상하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그 어떤 그 관점과 프레임으로 이게 나타나는데 어떤 그틀 속에 우리 생각을 가둬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가둬버린다는 것은 이제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제 3자나 제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자기가 그 틀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프레임 전쟁이다 또는 프레임에 대한 이해다. 그래서 프레임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특히 선거전에서는 이제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무지하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상대방은 프레임에다 집어넣고 나는 그 프레임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서 조절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지요. 그래서 프레임이란 것은 우리 생활에 갑작스럽게 많이 쓰여지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1990년대나 그 이전에는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는데 이제 2000년대 들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용어 또는 어떤 그 경제학적인 용어로 이제 그 프레임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생활 속에 급속하게 다가와서 지금은 이제 프레임 하면은 무엇인가 어떤 이슈 또는 문제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로서의 슬로건 또는 틀로서의 어떤 그 방법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프레임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단순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프레임에 갇힌다든지 또는 우리도 모르게 프레임 속에서 허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이 다람쥐가 열심히 돌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프레임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옥죽에 있고 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프레임을 또잘 알면은 그걸 또 이용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유익한 어떤 정보 또는 유익한 어떤 삶의 가치 또는 어떤 그 말로 형용하기가 어려운 어떤 플러스 알파의 그 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프레임 속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직장 생활 또 하고 그다음에 퇴근하고 그래서 집에 오는 이 어떤 그 시간적인 것이 크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나눠진 시간은 그 사람으로 봐서는 매일매일 하는 것 때문에 습관이고 또 이해가 갈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더라도, 아, 내가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될까? 같은 시간이면 뭔가, 아, 좀 다르게 좀 이용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 짬짬이 자투리 시간마다 뭐 책을 읽는다든지, 또는 이제 잠깐 수면을 취해서 이제 오후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자기를 이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재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런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결과를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분들 책을 썼을 때 물어보면은, 아, 이거는 내가 뭐 이렇게 쓰려고 썼던 것이 아니라 평소 틈틈이 메모해 놓고 조금씩 정리했던 것을 모아가지고 해보니까 이 책이 한 권이 나왔어.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메모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사람의 삶에서는 메모라는 어떤 그 프레임으로 중요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에 있을 때, 아, 저 사람은 어떤 그 프레임으로 집어 넣어버리면은 벗어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을 참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 술을 즐기는 사람인데 어쩌다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면은 저 사람은 술 중독자야. 이렇게 한번 낙인을 찍어 놓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술을 안 먹고 또 AA라고 해서 금주 훈련 받아가지고 벗어나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과거에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거지 지금을 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술 중독자야. 사실은 중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독자로 이 사람은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이걸 이제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틀이 형성이 돼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그 습관이다. 또는 뭐 인격이다, 또는 뭐어그 사람의 어떤 삶의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을 이제 어떤 그 틀에서 볼 때는 프레임 속에서 그 사람이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대로 선거 때가 되면은 구호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호 쓰는 것이 상당히 어떤 때는 자극적인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부드러우면서도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뭔가 탁 쏘고 자극적으로 무엇인가 새롭게 할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원했어요. 그래서 그걸 인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그,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이제 선거 유세 때 썼던 그 유명한 구호 있지 않습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러니까 경제가 문제가 되니까 그 경제 문제가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는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표를 찍고 당선을 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거 때가 되면은 많은 구호들이 나오지만 그 구호들이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금방 이렇게 막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한 표를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전쟁이란 것은 어떤 이슈를 먼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먼저 선점을 해서 갖고 있게 되면은 좀 플러스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을 많이 짜고 그 상대방은 프레임 속에다 가둬놓고 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가지고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그뭐 전략가, 기획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법을 하면서 왜 갑작스럽게 이 프레임을 얘기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서 교회법을 강의할 것인가 하면 먼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어떤 그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썼을 때 유명한 분 쓰시면은 그 저자와의 대화를 먼저 해서, 아, 이 사람이 왜 이런 책을 썼을까?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인데 이런 책도 쓸수 있었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그 생각을 먼저 바꾸고, 그다음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 모습들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서 다반사로 나오고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고 깨닫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그냥 다수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흘러가는 거에서 어떤 이득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자기는 거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일상 속의 모습을 벗어나야지 되는 거죠.
그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갈브레이드 경제학자라는 분이 있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덕주가지만 정말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줄수 있는 또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없더라. 그래가지고 고독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은 고독하다. 이것도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보면은 이제 친구들이 뭐 500명 또는 1000명 이렇게 있지만은 정말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소위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가지 경험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일을 당했다. 그럼 생일 당했으면 밑에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한 30개씩, 40개씩 붙어 있지만, 그 붙어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진짜 나하고 같이 차 한잔 마시는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심리학자들이나 상담자들은 이제 이걸 관계 필요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많은 사람하고 관계는 맺고 있지만은 나하고 실질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이런 고독, 또 이런 쓸쓸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무엇인가 갈급해하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찾아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신앙이라는 것을 갖고 종교라는 것을 갖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직장도 있지만 직장은 이제 이윤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지만 교회는 또는 종교기관은 이득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안식, 영혼의 어떤 편안함,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면은 또 아주 멋있고, 정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관계가 또 이제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딱 찍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좀 고리타분하다. 또는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좀 외골수다. 또는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뭔가 이기적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먼저 낙인을 소위 찍어버려요. 이 프레임에다 집어넣어버렸죠.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현대인의 그 지친 삶, 그다음에 고독한 삶,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재충전의 장소가 바로 교회고 그 안에서 또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교류를 나누면서 친교를 나눌 때좀더 활력 있고 기쁘게 나간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을 자기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이런 그 프레임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버리면은 이 세상에서는 어떤 거든지 안 걸릴 것이 없어요. 다 거기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신앙을 갖든 안 갖든 일단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다 보면은 그리고 망하는 평을 얻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애쓰다 보면은 거기에 누가 계시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것이 이제 나타난 것을 이제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은 무종교인으로서 있다가 교회라는 곳을 이제 종교인으로 변하고 종교인에서 다시 또 신앙인으로 변하고 신앙인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바꾸는 것이 됩니다. 이 프레임이 이제 몇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 그다음에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사람,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기쁨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께 증거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욕구까지 가지는 사람, 이런 그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보면은 프레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한 프로 봤을 때. 우리 눈에 소금이잖아요. 사실은 영화를 찍었을 때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영화를 우리 눈한 30장 또는 32장 이상을 한꺼번에 쫙 이렇게 붙여놓으면 활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한장한장 찍은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한장한장 찍었던 것들을 연속해서 나오면은 이제 활동 사진이 되고, 활동 사진이 지금은 이제 영화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는 영화를 영화라고 하고 활동 사진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 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예술로서 표현되는데, 거기에 그 하나 있는 그 조각조각들이 이제 프레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삶의 어떤 모습들을 프레임적으로 볼수 있는 자세, 그리고 거기에 좀더 반항해서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창의적인 부분으로 나간다면은 자기가 프레임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프레임을 이용해서 자기 삶을 새롭게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또한 그런 일정한 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물수저에다가 제거할 거자를 쓰는데 물처럼 흘러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처럼 흐르다가 무리한 것은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거죠. 좋지 않은 것은. 그래서 법이란 것이 만들어진 한문의 그 파자를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이렇게 앞을 빨리 가려고 다투지도 않습니다. 항상 흐르는 듯이 편안하게. 그리고 물이 앞에 있으면은 또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를 채우고 가고, 또 이렇게 돌이 있거나 또 언덕이 있으면 돌아서 갑니다. 물론 이제 노자도 도덕경에서 물을 이제 상선 낙수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물과 같은 것이 가장 좋은 선의 어떤 그 표상으로 해서 물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법이라는 것이 바로 물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법은 처음에 나올 때 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그 습속이라고 하는데, 그 습관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굳어져 가지고 하나의 일정한 규범을 형성했을 때그 규범의 공동체를 해하거나 또는 해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제어해 주고, 또 유리한 것은 이렇게 권장해 주는 소위 권선 징악의 어떤 모습으로 법이 필요하게 됐는데, 우리는 법을 하게 되면은 꼭 선입관이 그건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 또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이렇게 벌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자체도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찍혀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프레임이란 단어가 우리 삶을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프레임의 어떤 이념적인 그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을 많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법을 가지고 공부할 때는 이러한 그 틀이 있잖아요. 이 틀을 잘 이렇게 볼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틀이 바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뭐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믿는 사람이 무슨 세상 법이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세상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법에서 먼저 나왔는데, 이것을 이제 이해를 못하고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야, 세상법이 뭐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 법만 잘 지키면 되지.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완벽해가지고 하나님 법을 지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룰이 있는 거고, 또 우리는 이제 거기 위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세상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배를 받지만, 그 안에서 이제 실정법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세상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이걸 자꾸 나눠서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성문법적으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고, 그것이 곧 구약의 어떤 틀을 형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십계명도 보면 잘 나눠보시면은 이렇게 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법. 5, 6, 7계명.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하는 것과,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간음하지 말라는 건 인간에 대한 것. 근데 8, 9, 10은 또 사물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들에 대한 어떤 그 모습이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것.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진 것이 좀더 구체화시킨 것이 이 세상적인 법이에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이제 이 나라와 그 종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정일치라고 해가지고 그 신정 정치가 보편적이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신정 정치를 하는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나 이렇게 신정으로 따지게 되면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이게 생각하는 그 사람 또는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가고 이게 객관적인 것이 많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프레임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고 관습법이 있는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일단은 하나님의 법과 실정법, 그다음에 실정법은 교회에서 나왔던 이런 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는 이것은 뚝 떨어진 어떤 새로운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것은 어떤 한 틀을 가지고 있을 때그 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레임은 여러분들이 좀더 깊이 안다면은 위키토피아나 또는 사전이나 또는 거기에 관련된 많은 책들을 보시게 되면은 프레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강의하고자 했던 목적은 프레임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실천적인 관점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이제 계략적으로 방향성만 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깊이 있게 개인적으로 연구하시고, 나머지는 요, 교회법을 이해하기 위한 프레임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프레임은 우리를 옥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자세를 갖도록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프레임. 지난번에는 패러다임 프레임 이두 가지를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는 이제 그 포커스 초점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 이 LGS TV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이 방송을 통하여서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발한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